이번 시간에는 자, 560페이지 등록사항의 정전입니다. 자, 569페이지입니다. 569페이지 등록사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이두 가지로 구별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직권으로 뭐할수 있고 직권 정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뭐할수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직권 정정과 소유자 신청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 그 569페이지에 뭐예요? 그 박스에서 두 번째 보죠? 자, 물론 그 토지등 정리계열에서도 내용과 다르게 된거써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출제하는 사람이 뭐라고 바꾸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과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있는 거예요. 항상 토지 이동 정리계열에서 내용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동 정리계열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지적공부로 복구할 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하나의 토지가 도면에 등록을 할 때, 도면에 여러 필지가 등록됐죠? 이 필지가 등록할 때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위치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위치만 이렇게 바꾼다. 그 위치를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정정은 위치 정정 측량을 해요. 근데 면적 측량은 뭐예요? 면적 측량은 자, 뭐가 위치가 뭐예요? 위치만 정정되지 뭐가 없기 때문에 자, 크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위치 정정 측량만 하지 면적 측량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사항을 뭐할 때, 자, 직권 정정할 때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없이 그 동그라미 치시고 자, 거기 등록사항 직권 정정 별표하시고 자, 직권 정정은 뭐예요? 자,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없죠? 자, 기본 포인트가 뭐라고? 면적의 뭐예요? 증가 감소가 면적 증감이 없어야지만이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 자, 예컨대 인접기 경계의 면적이 변경이 생겼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인접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겼죠? 그러면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당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지 절대 뭐 하지 못한다. 직권으로는 못하는 것이다. 이게 뭐로 못한다?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직권 정정이 안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실 다음은 뭐냐 하게 되면 거기 밑에서 뭐예요? 밑에 자, 위에서 여섯 번째 있죠? 위에서 세개 여섯 번째 있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나왔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된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여기 지금 뭐예요? 9개를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측량이 뭐한 것은 측량이 잘못된 것은 뭐가 아니라는 게요. 직권 정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측량이 잘못됐다면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뭐예요? 지적 측량. 자, 이렇게 지적 측량 뭐예요?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 적당하게 된 것인지 측량이 뭐예요? 부적당한 것이지. 이 심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적부심사에 의한 뭐예요? 의한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뭐예요? 지적위원회 이렇게 지적 위원회 뭐예요? 지적위원회 의결로, 의결로 뭐예요? 의결로 정정하는 것이지 절대 뭐라고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고치는 것은 아니다.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 물론 거기 끝에서 두 번째 토지 합필 제한을 위반한 등기 신청을 뭐예요? 각하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 예의가 하나 딱 붙었습니다. 뭐라고 지적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된 경우에만 합병을 잘못된 경우만 거기만 한정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신청을 착오로 잘못했죠? 그건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쳐야지 함부로 직권을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두자. 자, 두 가지 꼭 외우시고 그다음에 신청해 한 것은 자 인접 경계 있죠? 자 경계와 경계 및 경계 및 면적에 뭐예요? 면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면적에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면적의 변경이 증가 감소가 있다는 것은 자, 경계 및 면적에 면적 변경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와 같은 말은 인접 경계 있죠? 이렇게 인접 경계 뭐예요? 인접 경계 변경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경계 및 면적의 위치가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면적의 변경이. 자, 면적이 뭐예요? 증감이 있다니까요. 뭐가 있다고? 면적의 증감이 있다. 아니에요. 증가. 증가 함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만약에 경계 면적이 변경을 가져올 때는 그 경계 면적을 고친 경계 면적에 등록된 등록사항, 고친 정정 뭐라고? 정정 측량 무엇을 손가도를 뭐라는 게 이거? 손가도를 제출하라. 등록사항 정정 측량 손가도를 뭐예요? 제출합니다. 등록사항 정정 측량 손가도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인접소유자의 뭐라고? 등록사항 정정 손가도 자 이것도 내야 되지만 자 이 인접소유자 있죠? 인접소유자 인접소유자의 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서 또는 이 판결서 있죠? 판결서. 이 판결서를 뭐하라는 게 판결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별표하시고 봅니다. 별표하시고 꼭 보시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정정할 때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있으면 뭐 갖고 하면 돼요? 등기부 갖고 하면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다만 미등기 토지 동그라미 치고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사항이고 소유권, 소유권 동그라미 치면 미등기 소유권 사항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고 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자, 이 대장의 소유권 사항은 있죠? 그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었죠? 그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갑이었다면 이 등기부에 따라 을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등기는 자, 기등기는 뭐예요? 등기부가 있다면 이 대장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따르라 아니게 등기부에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당연히 뭐예요? 여기, 자, 미등기예요. 그 다음에 미등록이다. 아무것도 없죠? 이걸 우리가 뭐예요? 신규등록이라 하는데 신규등록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누가 신규등록 소유자는 뭐예요? 소관청에 직권조사한다는 점. 근데 방금 미등기예요.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을 만들었어요. 대장을 만드는데 아, 소유권사항을 뭐예요? 소유권사항을 아니, 자, 소유권자가 김동인인데 김동일이라고 잘못 썼으면 명백히 잘못 쓴 거죠? 그 뭐 갖고? 가족관계 기록부,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있죠? 그거 갖고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렇게 보시고 570페이지 기타 정리에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죠? 당연히 바뀐 걸로 봐요. 당연히 바뀐 걸로 보니까 누가 소관청이 지적에서는 소관청이 직권을 알아서 하시고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라고?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받겠다고 소관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다동적으로 당연히 뭐예요? 바뀐 걸로 보겠다 아니게요. 그렇게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거기에 지적 공부에 통지 및 등기 촉탁 이게 써 있죠? 통지가 아까 얘기했죠?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 다음에 뭐예요? 조사서 작성하고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고 정리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자, 이 소관청이 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 말소 또는 촉탁할 때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했죠. 그 통지 대상이 뭐예요? 자, 신청이 없어서 직권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촉탁하게 되면 그것도 뭐예요? 자, 통지사항이 사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자, 맨 아래 칸에 토지 표시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때 이때는 통지하지만 가로 읽고 뭐예요?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에서 소유권 소유자 변경 사항을 정리할 때는 뭐가 아니라고?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뭐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촉탁할 때 토지 표시 사항을 통지하지 소유자 사항은 뭐예요? 촉탁도 안 하고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자, 통지도 해주지 필요 없다. 통지시기 얘기해. 통지시기. 자, 별표하시고 통지시기. 자, 통지시기가 중요하다. 통지시기. 통지시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 표지 보고 있고 네, 갑고 있고 을고 있어요. 네, 대장이 있다는 점. 대장의 소유권자 갑이 네, 자기 토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몰래 집 졌어요. 세금을 다 구내고 싶어. 자, 등기서는 뭐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등기부도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란 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몰래 집 져놓고 답으로 세금 내죠? 그러면 이 관내 충청남도 소천군 관내에 뭐예요? 자, 소관청에서는
토지, 자기 관내에 토지 등이 생겼는지 현황을 뭐 한다는 게. 현황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획 수립하죠? 계획 수립한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조사하러 다니고. 조사해서 걸리죠?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동 뭐예요?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고. 정리한다는 얘기죠? 정리해서 대로 정리하게 되면 얘한테 알려줘야 될 거네. 이게 바로 이제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다. 그 얘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지적을 뭐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소유자한테 알려준다. 통지해준다는 점. 그럼 통지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시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변경 등기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촉탁을 해서 이번 등기관이 촉탁을 받아갖고 이제 대로 고쳤죠? 대로 고쳤으면 대로 고쳤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 마쳤다고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뭘 통지서로 있죠? 소관청이 뭐한 날부터 이 접수 받죠? 이 접수 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접수는 뭐예요? 자, 접수는 자 이렇게 1, 10, 10이죠 10.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게 15일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고? 자, 15야 달별금 밤에 자 총상금 15일이죠? 15야 달별금에 뭐라고? 신을 접수하라. 15야 달별금에 복신을 접수하라. 복구. 신, 신고. 그죠? 접수 15일. 접수.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완료 통지서를 받다는 건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필요 없어요?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부에 뭐한 날부터? 공부에 등록을 해요. 이렇게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게 녹이죠? 이거 녹도. 이게 며칠이라고. 7일입니다. 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꼭 봐주셔야 돼요. 꼭 봐주시고. 정리합니다. 통지식이 꼭 기억하시고. 예외. 자, 통지받을자의 주소를 알수 없죠? 그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동그라미. 시도가 아니에요. 시군구 공부해. 항상 시도 뒤에는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시도라고 나왔었어요, 옛날에.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시도 뒤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시군구 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그래서 이 경우 소유자에게 뭐한 걸로? 통지한 걸로 보겠다는 게요. 자, 그다음 등기촉탁이에요.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자,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해 보니까 이렇게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고 이 변경 사실을 통지해 와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이 지적에서는 지적은 등기부가 없어요. 자, 등기부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익물권 저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세금은 소유권자만 받으니까 항상 등기에서 오는 통지서는 다 등기관리 통지서예요. 명칭이 그렇다는 게 명칭이.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통지 받아서 소유권을 정리하죠. 이게 완료 통지한 소유자 정리예요. 이 소유자 정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토지 표시가 아니라 이제 항상 이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건 표제부에게 표제. 이 토지 표시사항이에요. 토지 표시사항. 이 토지 표시사항이니까 자, 절대 뭐라고? 이 지금 뭐예요? 자,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듯이 반대로 표시사항이 바뀌면 반드시 촉탁하듯이요. 그러니까 촉탁을 하든 통지하든 다 토지 표시사항이에요. 이 표제부 고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자 정리는 이 소유자 정리는 모두 아니고 자, 이 촉탁 사유도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예, 통지사유도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물론 이제 촉탁사유, 촉탁 얘기했을 때 시험 문제에 가장 90%짜리 답이 신규등록이에요. 왜? 신규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에 고칠 게 없다니 고칠 게. 이 90%짜리 답이에요. 신규등록이 답이 아니면 예, 두 번째 답은 뭐예요? 소유자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지적 정리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토지 표시에 관한 뭐예요? 변경에 관한 등기, 자, 등기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어디에? 관할 등기에서의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한다. 이게 촉탁한다. 그 쌍가리번 촉탁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신규등록은 제외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별표하시고, 자, 화살 표시 있죠? 미리 밑에 화살 표시. 신규등록 행정구역 명칭 변경, 완료 통지한 소유자 정리 있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 당연히 아까 당연히 바뀐 걸로 본다 그랬죠? 뭐 촉탁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라도 외우자. 신규등록 90%짜리 답이니까 신규등록 꼭 외우시고 없으면 소유자 정리다.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의 등기촉탁 절차. 그래서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 회사는 등기고, 그 다음에 촉탁서에 뭐가 고쳤는지 뭐예요? 대장을 첨부해야 되는데, 자, 거기, 뭐예요? 거기 축적 변경의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일 때는 이해관계 있는 3자 승낙이, 승낙은 관할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보를 뭐예요? 가름할 수 있다 써 있는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답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 두시고, 측량입니다. 측량. 예, 지적 측량. 그래서 573페이지에 측량의 의미 특성, 하여튼 측량은, 측량은 토지를 어디에 공부에 등록하는 거 있죠? 등록을 할 때 측량을 합니다. 토지를 공부에 등록할 때 뭐 한다고? 측량을 해요. 그 토지를 공부에 등록할 때 측량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하나 생겼고, 국가는 등록사항을 정해요. 등록사항에는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예, 좌표가 있다. 이런 뭐예요? 표의사항 중에서, 자, 이렇게 뭐예요? 소재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있죠? 소재 변경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그거는 필요 없고, 지번 변경 뭐예요? 이렇게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자니 이게. 합병을 집어넣으면 합병은 절대 뭐 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아요. 그럼 측량은 토지를 공부해 등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예요? 면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하려고? 자, 이렇게 뭐예요? 면적은 대장에 등록하려고. 경계는 어디에다가? 도면에 등록하려고. 좌표는 어디에다가? 경계점. 자, 좌표 등록부 있죠?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측량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적 측량의 대상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자, 왜 세 가지 말해도 왜 의자니까요? 자, 소재는 다 안 나온다 그랬죠?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자, 물론 뭐예요? 물론 거기 지적 측량 그 밑에 대상, 그래서 대상 아닌 거 아까 별표라 그랬죠?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측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위에 574페이지 지적 측량이 아닌 것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배우는 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고 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는데 그 법에서는 측량이 다섯 가지가 있다니까, 다섯 가지가. 그게 뭐예요? 기본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공공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로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이 있고, 우리가 시험범에 해당하는 게 그게 바로 지적 측량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뭐가 있는데, 기준점이 있는데,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이 필요해요. 이 지적 기준점은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뭐라고? 도근점.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뭐예요? 이제 근데 공공기준점 뭐예요? 수로기준점. 그러니까 지적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수로기준점, 예, 공공기준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위성기준점. 이런 식으로 기준점 앞에 뭐가 안 나오는 거? 지적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뭐하고 상관없어요? 측량과 상관이 없다.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 나왔으니까 이해만 합니다. 자, 측량의 방법은 뭐예요? 거기, 자, 기초와 세부 측량. 기초 측량은 기초 측량, 자,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 있죠? 그게 기초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은 기준점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이 대한민국 통치력에 미치는 이 전국 방방곡곡 있죠? 자, 38도선, 125도, 127도, 129도, 이 가상원점에서, 자, 이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 화강암이란 뭐예요? 돌로 있죠? 돌로. 공구리 치고, 시멘트. 자, 이렇게 만들어진 뭐예요? 산의 그 삼각점. 아니, 뭐예요? 자, 삼각점이란 뭐예요? 저 보조점, 도근점 있죠? 물론 뭐예요? 산이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자, 원반 모형에서 뭐예요? 자, 여기. 주석 있죠? 주석. 총동으로, 총동. 총동으로 만듭니다. 총동. 그러면, 이 총동으로 이렇게 만들면 요즘 알림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점, 지적 뭐라고? 도구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런 기준점이에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자, 이런 기준점을 이걸 가지고 이제 세부측량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부측량이에요. 이건 기초측량이고. 자, 세부측량 뭐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신계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그죠? 이게 다 뭐라고? 이게 바로 다 세부측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지적측량은 이렇게 평판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위성으로 끝납니다. 일곱 개, 지적측량, 측량, 치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평판 하나, 전자편파 둘, 경위 세, 전파기 네, 광파기 다섯, 사진 여섯, 위성 일곱 있죠? 뭐, 또는 및 그런 거. 자,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평판으로 시작해서 위성으로 끝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이제 구분하는데, 넘겨보시면, 자, 575페이지에 거기 세부측량, 그래서, 분류, 그래서 뭐예요? 신규 이동, 그래갖고 경계복원 쭉 나왔죠? 그래요. 하여튼 그게, 복원측량하든 현황측량하든 다 이게 세부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측량의 절차, 그랬죠? 절차. 절차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측량의 절차 뭐예요? 측량의 의뢰 나오는데, 의뢰 나오죠? 의뢰 나와요. 그래서 거기, 측량은 뭐예요? 측량은 절대 뭐라고? 수행자한테만 의뢰합니다. 누구한테만 의뢰한다고? 수행자한테만 의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측량은 의뢰를 누구한테만 한다고? 자, 수행자한테만 의뢰해요. 지적측량 수행자. 수행자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자 있죠? 이게 수행자예요. 절대 수거청에 측량을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항상 뭐예요? 의뢰는 수행자한테만. 이 수행자가, 지적측량 수행자가, 수행자가 의뢰를 받습니다. 물론 뭐예요?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의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검사 측량하고. 두 가지뿐이 없어요. 지적 뭐라고? 지적 재조사 측량 있죠? 측량. 이두 가지만 뭐예요?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의뢰 대상이 아닌 건딱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수행자가 뭘 받았어요? 의뢰를 받았죠? 그럼 의뢰를 받았으면 수행 계획서 있죠? 이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이 수행 계획서를, 수행 계획서에요, 계획서. 이 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네,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자, 측량, 지적 측량 뭐예요? 지적 측량, 측행자? 아니, 지적 측량, 지적 측량 뭐예요?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죠, 수행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75페이지에 뭐예요? 의뢰. 예. 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땐 수행자한테만 의뢰합니다.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의뢰서 제출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지적 측량 수행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래쪽에 수행 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측량 수행자 수행 계획서, 그 다음날 동그라미. 그 다음날 누구한테? 소관청에 제출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거기 줄 치세요. 검사하고 제조사는 절대 측량 의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문제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나왔지만. 다음 중 뭐예요? 뭐가 아닌 거? 의뢰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의뢰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딱두 가지입니다. 답이 항상 두 가지예요. 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검사 측량.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자, 수수료는 당연히 뭐예요? 자, 수행자한테 지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조사 측량해서 측량할 때는 뭐예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징수합니다. 그 30일인데 잘안 나오고 있고요. 측량 수수료예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에요.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데 바다가 된건 절대 뭐라고. 바다가 돼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돈까지 받으면 안 돼. 바다가 된 것은 징수하지 않아요. 자, 기간 검사 기간 별표하시고 측량 기간 검사 기간 나오죠?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이에요? 4일입니다.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 4일. 그게 바로 세부 측량 기간이에요. 자, 세부 측량 기간. 이렇게 무슨 기간? 세부 측량 기간이에요. 자, 측량 기간은 며칠? 측량 기간은 뭐예요?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니까 뭐예요? 4일이에요. 그러면. 자, 기초 측량 있죠?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 기간은, 자, 또는이니까, 자,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이 같아요. 그래서 15개 이하까지. 며칠을, 4일을.
초과는 뭐예요? 초과는 몇, 자, 초과는 몇 점마다? 네 점마다. 네 점마다. 그 요 4일에 플러스 뭐예요? 며칠을? 1일을 가산합니다. 1일. 자, 1일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산한다. 1일 가산한다. 근데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하죠? 합의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가 40일이었어요. 곱하기. 그래서 시험장에,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일단 뭐예요? 구구단은 좀 한번 저 집에서 외우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우연히 밥 먹다가, 무슨 거기 그 예능 풀어보니까, 거기 임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모라는 사람이 뭘 못해요. 구구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갑자기 긴장하면 구구단이 안 되면 큰일 나죠. 그 40 곱하기 4분의 3인데 뭐예요? 4분의 3인데. 만약에, 이게 40이면, 4일은 4, 4일은 4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32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4, 8, 2, 32, 이게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생각 안 나면 그거 낭패예요. 자, 그러면 32일은 3, 8, 2, 24가 측량기간이고. 예, 4분의 1 하게 되면, 예, 자, 4, 8, 8, 저, 4, 이게 뭐예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8일이고, 24일하고 8일이, 그게 답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꼭 펼쳐놓고 보시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로 집어넣기 문제 나온다든가, 수출을 하면 절대, 시험 문제 5분의 3, 5분의 2, 5, 절대, 분수 형태로 나오는 건 2분의 1과, 자, 3분의 2하고 4분의 3하고 4분의 1뿐이 없어요. 자, 3분의 1이 나온다든가, 5분의 3이 나온다든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검사, 576페이지 검사. 자, 측량 검사 별표하시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뭐 열어 했어요? 3학도 이상은 뭐예요? 3학도 이상은? 예, 3학도 이상은 뭐 하나? 검사 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거 왜 열어 했어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3학도 이상이 뭐예요? 삼각 측량과 지조확정 측량은 3학도니까 시도 이상인데, 이상이 뭐예요? 특히 이제 지조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이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이 예컨대 세종시처럼 면적이 크다면 특히 시도지사한테 검사받아야 된다는 게 물론 이상이 아니라 뭐예요? 자 미만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미만이라면 자 누구한테 그건 소관청에 검사받아야 됩니다. 소관청에 검사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복자는 뭐예요? 경계보건 측량이에요. 뭐라고? 경계보건 측량. 이 경계보건 측량이라 현자 있죠? 지적 무슨 측량은? 지적 이 현황 측량 있죠?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자 이 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누구한테 검사받아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자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좀 이거 외워두지 않죠?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기준점 표시에 거기 자, 지적 측량 뭐라고? 기준점 나오죠? 기준점의 의미 구분,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예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건 시도지사라는데, 지적소관청이, 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 있죠? 그래요. 국가기준점을 뭐예요? 기준점을 기준에 따로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을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자, 이 지적 기준점이 뭐예요? 삼각점, 본점, 동원점 세 가지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지적 측량할 때만 지적 기준점 얘기해요. 자, 그럼 측량 기준점 표시 설치와 관리. 자, 누가 자 시도이사나 소관청은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 관리하는데 뭐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맨 아래 자 연 1회 이상을 뭐예요? 기준점 표시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자 넘겨 보시면 577페이지에 577페이지 있죠? 자, 측량 뭐가 나와요? 성과가 나와요.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라는 건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 세 가지가 뭐라고, 지적 뭐라고, 지적, 삼각 측량에 대한, 지적 삼각 측량에 대한 뭐예요? 측량, 삼각점에 대한 성과가 있어요. 지적 삼각 측량을 해서 삼각점을 만들었죠? 이 삼각점의 성과라고 하는 건 자료예요. 이 자료라는 건 삼각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런 자료란 얘기죠. 그럼 이런 삼각점의 성과는 누가 당연히 뭐예요? 시 관리 있죠? 성과에 대한 관리는 시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럼 지적 뭐라고? 지적 삼각 뭐예요? 지적 삼각 자 삼각 보조점 있죠? 이 보조점하고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에, 지적 도근점에 뭐예요? 도근점의 성과는, 이거 누가 관리해요? 이 성과는 당연히 소관청이 관리해요. 근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열람하고 뭐예요? 열람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교부를 하죠? 이 교부는 뭐예요? 교부는 시도이사만 하지 않고 바쁘시니까 여기 시도이사 누가 들어가요? 예, 또는 뭐예요? 또는 소관청이 들어간다 이게요. 여기 소관청이 있고. 물론 여러분 지적 공부나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자 지적 공부 중에 전산화된 것은 시도이사가 보관하지만 등본 교부할 때는 시도이사가 빠지니까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이고.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성과 관리와 열람 등본을 해서 측량 성과 그래서. 삼각점의 성과는 자 출시되어 삼각점의 성과는 시도이사가 관리하고 자 보조점과 동호점 성과는 뭐예요? 소관청이 관리해. 그래서 소관청에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 당연히 성과의 변경이 생겼으니까 시도이사한테 통보해주고 그래. 자첫 번째 지적 측량 기입적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밟고자 하는 자는 자 출시되어 지적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이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하고 소관청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보조점하고 도원점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관청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청한다. 신청한다. 얘기예요. 신청한다. 에? 그 내용만 이해되지 않지?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579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예요. 특히 이제 자,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중앙지적위원회와 뭐라고? 지방지적위원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두 가지 분류하는데 어디에?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시도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 있죠? 그 중앙지적위원회 별표하시고, 심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결 사항을 보게 되면, 이 심의결 사항, 저 심의결 사항은, 자, 중앙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심의결을 의결해요. 중앙지적위원회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개를, 무슨 다섯 개를, 자, 심의결하냐면, 자, 이 지적에 관한 뭐예요? 정책을 뭐라고? 정책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업무 개선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적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려면, 지적은 측량이 되니까,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을 뭐예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기술을 연구하려면, 기술자를 뭐 해야 돼요? 측량 기술자를 양성하고, 양성하고 말안 들으면 징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심사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적어도 뭐라고, 양성, 징계, 재심사는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뭐 외우자고? 양성, 징계, 재심사는 좀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 좀 외워두시고, 자,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그건 적부심사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한다고? 적부심사만 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재심사까지 한다 그랬죠? 재심사. 자, 그러면 거기 579페이지 구성. 자, 축척 변경에는 5사람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52분의 이상을 소유자로 한다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 동그라미. 5인 이상 10인이에요. 그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정부 담당 국장이에요. 1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뭐예요? 국장을 해야 돼요. 국장이 위원장 해야 돼요. 지명받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그다음에 거기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께 뭐 한다는 게 임명 위촉한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위원 임기는 몇 년? 2년 동그라미시고 절대 우리가 1, 2 뭐라고 4, 5, 6, 7 나온다 그랬죠? 2는 2년만 나와요. 2개월 나오면 무조건 2개월은 없는 거예요. 2년 위원 임기는 2년. 어? 간사는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을 지명한다 그랬고 운영 있죠? 위원장이 소집하고 중요한 게 이제 5일이에요, 5일. 어? 거기 세 번째 점, 5일, 5일. 7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5일 보시고. 580페이지에 거기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오로지 한 가지, 그한 가지가 뭐라고? 예, 적부심사만 해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달리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결한다. 적부심사만 심의결해요. 그럼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측량이 적당한지 측량이 부적당한지 자 적부심사 이게요. 그러면 지적측량 이 적부심사는 있죠? 예, 적부심사는 뭐예요? 예,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누구 또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누구라고? 지적측량 이 수행자 있죠? 수행자. 네, 수행자. 이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가 뭐예요? 수행자가 뭐할수 있어요? 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일단 누굴 거쳐야 돼요? 시, 도지사를, 사람을 거칩니다. 네, 사람을 거치고, 자, 회부 날짜가, 시도지사 회부 날짜가 30일이에요. 자, 어디에? 지방, 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지방지. 자,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자, 회부하게 되면 이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심의결이에요. 뭐라고? 심의 의결하는데, 의결 날짜가 뭐예요? 60일이에요. 부득이한 구의 일한번 연장하죠? 예, 연장 날짜가 며칠이고? 30일이고. 그 심의결 마치죠? 마치면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자, 송부해주면 이 시도지사가, 이시 도지사가 뭐예요? 도지사가 의결을 받고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뭐예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한 이해관계 있죠? 이해관계 있죠? 이해관계인한테까지 뭐예요? 통제해줍니다. 그 심사청구에는 수행자일 수도 있죠? 수행자가 신청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 있죠? 왜? 수행자는? 자,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가 내가 한게 적당하다 할 것이고, 이해관계는 뭐라고? 부적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관계한테 통제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뭐예요? 적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적부 재심사래요. 그게 며칠 이내? 90일 이내. 누굴 거쳐서 국토? 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중앙 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만약에 축적 변경이 안 나오면 여기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 90일, 자, 30일 해부 36안 되면 3 뭐라고? 7박수 구한다. 날짜 외워두시고 36 아니면 37박수 구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합니다. 날짜 좀 외워두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에? 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